대형 마트 같아요. 네, 이곳에서 택배 차량이 왔습니다. 택배 차량 나가다가 저 건너편에서 사고 나는 걸 봅니다. 두 분이 형동생 사이인데 친형제이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배송센터로 들어가던 중에 사고를 냈다고 해야 될까요? 당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마침 맞은편에서 나오던 동생 차에게 찍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여기서 사고 나요. 요 사고 나는데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요. 저 파란 차 들어오지? 파란 차? 요 차. 넘어졌어. 허허. 다시 보세요. 자, 저 파란 차. 저 파란 배송 트럭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아우, 에헤, 넘어졌어. 자, 예, 여기 인도가 따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석이 있고요. 인도가 따로 있고요. 근데 요 카트를 밀면서 여기 오는데요. 그 일행이, 아, 옆을 보지도 않고 그냥 턱 건너오는 거예요. 후두 이거 옷을 입고요. 그냥 저 보지도 않고, 자, 다시 보세요. 트럭 들어오죠? 걸어가는 사람도 신경 쓰면서 가죠? 여기도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사람 신경, 이쪽은 이쪽으로 가네. 네. 여기 횡단보도도 있는데, 이쪽으로 카트를 밀고 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신경 쓰면서 가운데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예, 이 사람이 차가 지나는데 그냥 옆으로 와서 부셨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어느 쪽으로 꺾였다더라? 바깥쪽으로 접혔어요. 사이드미러가. 그러니까 사이드미러를 이렇게 있는 가서 이렇게 멘뚱하니까 이게 접혔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그래요. 분명히 제가 들이받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 옆을 들이받았는데 제가 가해자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그냥 톡 들어왔는데요.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요. 한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그 택배 터미널에서 나오던 동생 차에서 블랙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통로 여기 따로 있죠? 여기 따로 있어요. 여기 인도가 따로 있어요. 인도가 따로 있는 차도로 걸어오면서 더 지나가는 차에. 전화로 담당 경찰관한테 예, 처음에 났던 경찰관이 아유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예요. 그리고 전화로 그 담당 조사관은 예 가해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인도 따로 있죠? 네, 인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횡단보도도 있고요. 그런데 차도로다 푸푸 횡단보도도 있고요. 네, 트럭이 더 잘못이다. 맞아. 차대 사람 사고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야. 보행자가 더 잘못이지. 아니, 왜 옆에 보지도 그 인도가 아니잖아. 보행자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보행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6%,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차도 잘못 있다는 의견이 4%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명동에 가면 명동에 차 없는 거리는 사람들만 다녀요. 그 사보이 호텔 뒤쪽 이런데요.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도 가고 차도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차가 그냥 사람들 같이 가요. 그 속도로. 근데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인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연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안 오고 여기로 와요? 그럼 이럴 때 카트 끌고 가는 사람 뒤에 오면서 똑바로 오다 갑자기 퍽 돌게 되면서 카트 갈 때까지 계속 한 걸음, 그래, 걸어가는 사람처럼, 그래. 네. 그렇게 가야 될까요? 차는 차도로. 사람은 인도로. 이런 경우 100대 0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여기는 다른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네요. 마트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도로로 보여지네요. 차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경찰에서 만약에 딱지 뗀다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 심판 가보세요. 과연 판사는 운전자에게 잘못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운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아유 더 조심했어야죠. 빵빵 해줬어야죠. 옆에 가는 사람이 혹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후드티 입은 사람은 옆을 못 보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 간치할 때 빵빵 아니면 끝까지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런 판사 만나면은 유죄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죄 나올 거고요. 다른 모든 우리 택배 배송 차량 사원분들 이렇게 기사님들의 그리고 다른 모든 운전자분들의 앞으로 나처럼 이렇게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 그러면 혹시 즉결 심판 가서 벌금 5만 원 내지 10만 원 받을 각오하고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4%는 그럴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요 4%가 운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각오하고 즉결 가보세요. 이거 그냥 내가 가해자가 되면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억울함이 남을 것 같습니다.